안녕하세요, 겸지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제품은 바로 요 글라이드의 육수해내건 칼칼라면 연기면인데요. 먼저 글라이드 브랜드를 살짝 소개하자면, 글라이드는 신선한 식재료로 최고의 맛을 내고 도매점이나 대리점점 중간 유통 과정을 생산해서 집까지 바로 전달하는 다이렉트 커머스 플랫폼으로 정직한 가격으로 믿고 먹을 수 있는 좋은 상품을 만나볼 수 있는 곳인데요. 글라이드의 모든 상품들은 다른 데서 만나볼 수 없고 오직 글라이드몰에서만 구매가 가능하다니 한번 방문해보세요. 자, 그럼 시식 전에 육수에 내건 칼칼라면을 살펴보면, 조리 방법은 끓는 물을 용기 안쪽 표시선까지 부은 다음에 육수에 내건 액상 수프를 넣고 전자레인지에 700W에서 2분간 조리하면 더 맛있게 즐길 수 있다고 합니다. 만약 전자레인지가 없다면 끓는 물을 용기 안쪽 표시선까지 부은 다음에 뚜껑을 닫고 4분 후에 액상 소스를 넣은 후 잘 저어서 드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한번 개봉해 볼게요. 육수에 내고 용기면은 이렇게 개봉선이 이렇게 가운데 여기 끝에 보면 화살표가 있는데, 개봉할 때 이 화살표까지만 열어주면 될 것 같아요. 안쪽에 보면 이렇게 액상 소스가 들어있고, 그리고 겉면이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겉면 밑에 보면 이렇게 다양한 건더기 수프, 이런 야채, 겉야채들이 좀 풍성하게 들어있는 모습이네요. 그리고 이 글라이드 액상 수프도 그냥 수프가 아니고, 분말을 혼합해 맛을 낸 것이 아닌 닭가슴살, 소고기 설도살, 우골, 사골의 네 가지 신선한 재료와 장인의 내공으로 우려낸 깊은 맛. 그리고 이 안에 있는 겉면은 닭가슴살, 소고기 설도살, 사골, 이렇게 세 가지로 완성한 육수로 만든 라면인데요. 그럼 저는 얼른 끓는 물을 부어서 전자레인지로 2분 후 조리해 볼게요. 여기 안쪽에 라인선까지 끓는 물을 부어주고 액상 수프를 넣어줄게요. 액상 소스를 보면 약간 고추장 느낌인데, 그럼 전자레인지로 돌려오겠습니다. 짜잔! 전자레인지로 2분간 돌려왔는데요. 섞어볼게요. 전자레인지로 돌려서 그런지 면발이 더 부드러워 보이네요. 물만 부어서 4분 있다 먹는 컵라면 종류 같은 경우는 좀 딱딱한 느낌이 남아있는데, 이건 전자레인지로 돌려서 그런지 훨씬 면이 부드러워 보여요. 그럼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진짜 칼칼하네. 진짜 면이 칼칼하네요. 국물도 먹어볼게요. 와, 국물이 진짜 좋네요. 진국? 이게 면이 제대로 익으니까
컵라면 느낌이 안 나고 일반 라면을 끓인 느낌이 나네요. 육수에 내건 칼칼라면. 지금까지의 분말 스프라면은 이제 잊으세요. 블라이드 칼칼라면은 신선한 식재료 고유의 풍미를 그대로 담은 액상 수프를 사용해 진하지만 깔끔한 맛을 즐길 수 있는데요. 나트륨 함량도 타 라면 대비 약 10% 줄이고 자연 식재료 액기스를 통해서 간을 맞춰 라면의 풍미가 더욱 진국입니다. 라면은 좋아하는데 속이 불편한 분들이나 나트륨 때문에 국물을 잘 드시지 않는 분들, 또 미용이나 다이어트 등으로 라면을 잘 먹지 않는 분들, 또 새로운 라면 찾는 분들이라면 요 육수의 내공 칼칼라면 꼭 한번 드셔보시고요. 글라이드 칼칼라면 위에도 앞으로 더욱 다양한 상품들 출시된다고 하니 많은 기대 부탁드리고요. 그럼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구독 꾹꾹 부탁드리고요.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에 뵐게요. 안녕.